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가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주문이 척척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녕하세요, 공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터, 공감 마케터 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제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 쪽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 SNS 운영하는 것과 이제 1인 기업, 이제 퍼스널 브랜딩 입장에서 SNS 운영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 네. 전체적인 거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기업에서 마케팅 했던 그 경험을 네. 퇴사하고 사람에게 적용해서 지금 4년간 네. 네,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일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가님 질문에는 네. 전체적인 그 골자는 비슷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맥락은 비슷하다. 네네. 그럼 일단은 그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조금 그 SNS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있나요, 기업들은? 기업이요? 네. 우선 기업이 그 마케팅? 네. 실은 마케팅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실은 SNS 마케팅이라는 게 요즘에는 정말 되게 보편화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마케팅할 때 그 고민들이 여실하게 이제 SNS에 다 적용이 돼요. 네네. 그래서 기업의 주된 고민은 두 가지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많이 알릴까?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예산은 이제 한정됐는데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여성이었나요? 답이요? 네, 네 저는 네. 제가 겪었던 그 환경 안에서 그 요소들을 이제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회사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네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이라는 게 별다르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예산 없이 매달 매출 목표를 달성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특징이 예산도 네. 없지만 인력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예산 없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달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네. 그게 매일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요소는 네. 저는 두 가지였거든요. 네네. 하나는 SNS였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 소비자 참여.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네. 네, 광고 없이 마케팅의 성과를 냈던 그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 기업에서 그 운영했던 그 쇼핑몰이 네. 어떤 상품을 좀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제가 운영했던 쇼핑몰은 저는 네. 섬유회사? 섬유? 네, 네. 극세사 섬유회사의 온라인 영업 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세사 생활용품, 네. 뭐 타월, 매트, 러그, 알러지 방지 침구, 네. 뭐 기능성 그 패브릭 제품들, 네. 이런 리빙용품들이 주된 상품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가 다 되셨을 때 좀 SNS를 이제 과거에 했던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SNS에 대한 그 이해도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회사에 맡긴 건가요? 그 당시에는 네. 실은 SNS에 대한 부분이 네. 정말 그 좀 되게 바닥이었죠. 관심도가 사람들 네. 관심도가 네, 좀 네. 전무했죠. 기껏해야 뭐 블로그라는 게 좀 사람들이 좀 사용하는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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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작가님도 이제 그 전에는 SNS 운영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시고. 회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배워나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되게 난감했겠어요, 처음에. 처음엔 진짜 네. 아무것도 이제 없었죠. 네네. 저희가 한 거는 실은 그 온라인 쇼핑몰을 네. 웹 기획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홍보팀이니까 기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만들 사람이 없어서 네. 쇼핑몰 웹 기획을 해서 실은 이걸 만들어서 원래는 국내 영업팀이 운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다 만들고 이제 네. 국내 영업팀한테 운영하라고 주니까 네. 절대 안 받겠다. 네. 그래서 이걸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회사에서는 야 그럼 채은이가 만들었으니까 채은이가 운영해. 한 사람이 해라. 네, 그래서 네. 또 한 사람이 운영은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아르바이트 한 명 뽑아줬어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 명과 네. 네, 제가 네. 이 쇼핑몰을 정말 쇼핑몰의 숏자도 모르는데 네.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네. 책
사서 읽고 뭐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조금 이제 네. 운영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 그럼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작가님의 역할, 처음에 작가님 역할은 이제 그 쇼핑몰 사이트를 만드는 것까지 맞아요. 였고 이제 네. 영업팀에 이제 다 만들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네. 영업팀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붕 뜬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아예 뭐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만든 사람이 해봐 이렇게 된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럼 되게 처음에 막막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작가님이 제일 처음에 그 회사에서 주어졌던 미션 그게 뭐였어요? 제가 홍보팀 사원으로 입사했거든요. 네네. 홍보팀에서의 미션 말고 이제 쇼핑몰의 미션을 네, 얘기하신 거죠? 네. 쇼핑몰의 미션은 일단은 이제 없던 게 생겼으니까 네.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처음부터 많은 기대는 안 했고 네. 그냥 조금 뭐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그 아르바이트를 잘 뽑아가지고 제가 예. 네. 그 친구와 저하고 진짜 으쌰으쌰하고 네네. 공부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네. 쇼핑몰의 매출이 조금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해줬어요. 와, 실성과 많이 나왔나 보다. 그리고 네. 저는 사원이었는데 네. 대리로 승진해가지고 와. 온라인 영업 팀장이 됐어요. 와. 그래서 팀원 한 명, 팀장 한 명의 네. 이제 온라인 영업 팀을 만들어준 거죠. 성과가 꽤 나왔나 봐요.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네. 만들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근데 실은 네. 사람들은 일찍 팀장 됐으니까 되게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던 팀장은 이제 홍보팀에서 기획 업무하는 네. 거였는데 네. 네. 이 매달 매출 목표가 있고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 맨날 이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업팀장이 된 거죠. 네. 작가님 어쨌든 주 타겟 고객층은 이제 여성 소비자였잖아요. 네. 그 여성 소비자들을 여성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쓰셨다고 책에 쓰셨는데 어떤 방법들을 쓰신 건가요? 네. 세 가지 방법은 네. 첫 번째는 네. 뭐니 해도 네. 신뢰감이죠. 네. 그래서 여성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네.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서포터즈 그룹들을 저희가 네. 기획하고 모집하면 네. 항상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한번 봬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네. 할 때 실은 우리가 만든 실은 그 우리 브랜드 기업과 브랜드의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진실되게 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얼만큼 그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네. 있구나 이런 이제 신뢰를 얻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신뢰를 얻고 나서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돼요. 참여를 이끈다는 거는 각각의 이제 역할을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 서포터즈 그룹 중에도 이렇게 이제 주부 모니터링 하시는 분 네. 또는 제품 체험하시는 분, 기사 작성하시는 분 막 이런 이제 다양한 각자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을 먼저 써보고 사용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바로 참여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포인트인데 세 번째는 이렇게 제품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컨텐츠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관점과 생각과 또는 의견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자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저 기업 또는 이제 마케터한테 그것들 이제 이야기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에 우리가 되게 경청하고 그리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지 네. 못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소비자들이 그냥 이렇게 뭐 제품 하나 딱 주고 네. 후기 남기는 그런 일반적인 체험단이 아니라 내 활동이 정말 이 기업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에 정말 기여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셨을 때 네. 이게
이제 초창기 아무것도 이제 뭐 SNS에 대한 이해도 잘 없었고 이제 막 사이트 만들어지 막 운영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성장했나요? 아, 빠르게요. 네. 어, 저희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다가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U자 곡선을 네, 그리긴 네, 하죠. 네. 네. 어, 이게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이게 변곡점이 있어요. 어, 네. 네. 그 변곡점은 네. 그 특별한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 어,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데 네. 지속적으로 전하다가 뭐 어떤 계기로 이게 폭발적인 변곡점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그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게 네. 실은 마케터의 역할이죠. 네. 네. 저는 그 변곡점을 네. 어, 어떤 걸로 봤냐면요. 네. 그 매출이 계속 오르는데 네.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그쵸. 한계냐면 네. 저희 그 리빙 잽 용품의 가격대가 네. 좀 높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어, 한번 써보신 분은 만족해서 재구매를 하는데 이게 처음 써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왜냐면 네. 시중 제품보다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어, 매출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런 이제 유착곡선은 이제 안 그리니까 네. 뭔가 변곡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구매장벽에 해당되는 거를 어떤 특별하게 좀 구매장벽을 잠시 낮추는 네, 네. 뭔가 기획을 하자라는 네. 생각에 어, 생일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생일 이벤트요? 네, 쇼핑몰의 생일.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변곡점을 줘야 되는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어, 그 당시에 저희 쇼핑몰의 생일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예요. 어, 네네. 네. 그래서 빼빼로 데이를 겨냥해서 그 생일 프로모션을 기획을 해요. 어, 한 달 전부터 네. 네, 이벤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한 달 전에 저희 쇼핑몰의 생일 축하 메시지 덧글 이벤트를 합니다. 오. 그러면 어, 그분 사람들이 아, 어, 이 쇼핑몰 11월 11일 생일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이 축하 댓글을 이제 남기신 분들께 네.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기능성 친구 세트들을 이렇게 하나씩 줘요. 줬어요 그냥? 오, 네. 어, 할인 아니고 줬어요. 어, 네, 네.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가의 이제 기능성 친구 세트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받아가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11월 11일 생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끔 네. 먼저 어, 첫 번째 이제 이벤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사전 입장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입장 신청이요? 네. 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11월 11일 네. 11시에 생일 이벤트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사전 입장 신청한 사람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전 입장 신청을 받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 입장한 사람들의 숫자를 네.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에 상단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와, 네. 그러면 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아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관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그 이벤트가 진행되기 전에 이 이벤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네. 것들을 미리 알려줘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제품이 어, 이런 제품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익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것들을 어, 기업이 아니라 우리 여태까지 우리 제품을 써보고 만족한 다양한 소비자 서포터즈 그룹 있잖아요. 네네. 어, 이분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네. 어떤 미션이냐면 지금까지 그 이 소비자 서포터즈 그룹으로 그 활동하면서 자신이 가장 그 만족했던 제품 한 가지를 뽑아서 네. 그 제품과 관련된 자신만의 어, 삶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발행을 네. 하게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 한 가지를 뽑아서 그 제품과 관련된 자신만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콘텐츠들이 이제 어, 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공감 얻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콘텐츠들이 발효되면서 네. 어, 쇼핑몰 이제 사전 입장 신청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11시 어, 이 쇼핑몰 이벤트가 이제 열렸는데요. 어, 백화점 혹시 오픈런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백화점에 이제 그 개장하면 네. 그 세일 상품들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싸게 사려고 사람들이 이제 뛰어가는 네.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어, 그 장면은 이제 여기다 녹입니다. 오, 네. 노마진 특가 상품을 배치를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빨리 와서 담으면 이거는 그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노마진 그 제품뿐만 아니라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다 종류별로 한정 수량이에요. 그래서 빨리 집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컬러나 사이즈들이 다 이제 품절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11월 11일 11시에 딱 들어와서 와,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제 광 클릭하면서 이제 물건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담는데 저는 되게 진짜 놀랐던 것이 그 쇼핑몰 관리자 모드 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가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주문이 척척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마케터로서 이렇게 되게 대성공했네요, 진짜.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네, 네. 뭐 사람들이 완전 진짜 주문을 완전 진짜 물밀듯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 24시간 생일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네. 예상치 못했던 바로 그 24시간 하루 만에 네. 한 달 매출이 나왔어요. 와, 대성공하셨네요, 진짜. 네, 맞아요. 근데 그 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요? 네, 뭐 쇼핑몰 운영하면서 네. 되게 잘 됐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제 같이 그 알바생이었던 그분과 스터디를 하면서 그냥 순조롭게 공부한 대로 쭉쭉 매출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좀 위기나 뭐 이런 거 없었는지. 네. 물론 그 어려운 점은 있었죠. 네.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게 네. 그 일하면서의 어려움이기보다는 네. 좀 다른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제가 지금 이 쇼핑몰을 네. 진짜 그 맨바닥에 정말 되게 그 아마 그 쇼핑몰도 어디 이렇게 그런 뭐지 플랫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막 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네. 제일 그랬던 거는 이제 제일 어려운 점? 네. 제일 어려운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내. 왜냐면 사내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온라인 영업팀이 있으면 네. 백화점 영업팀이 있고 아~ 그다음에 뭐 할인점 영업팀이 네, 있고 네, 네. 그 다양한 영업팀이 있는데 이제 너무 갑자기 빡치고 잘 나가면 네. 사람들의 또 미움을 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사내 견제. 네. 그러면 이제 제품 재고를 이제 네. 온라인 쇼핑몰에 못 주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왜 이렇게 할인 많이 하게 하냐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 이제 회사 이제 그 SNS 채널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가 봐도 상업적이면 싫어하잖아요. 이런 네.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난 알려야 되는데 광고 아니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안 보고 뒤로 가게 누른다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저희가 기업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기업 채널의 가장 그 어려운 점이 그거죠. 네. 바로 기업 채널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네. 그리고 기업 채널이니까 우리가 이벤트를 하든 새로운 제품을 나오든 뭔가 이제 홍보는 어쩔 수 없이 그쵸.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홍보성 콘텐츠를 발행할 때 이제 반응률이 떨어지고 채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람들의 이제 고민인데 네. 그 고민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야기하고 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을 법한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밀대 청소기가 있어요. 네. 밀대 청소기를 이제 봄 시즌에 중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해 와가지고 이 제품 매출을 올려야 되는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새로운 밀대 세트 뭐 출시 뭐 네. 이런 보통 이렇게 막 이벤트를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네. 네. 또는 어떤 뭐 할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성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지 그게 네.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일단 이제 봄이니까 네. 봄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집안에 이렇게 그 항상 먼지들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시즌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항사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 열어놓고 이제 항사 먼지를 밀대 세트로 정말 이제 말끔하게 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황사에도 말끔한 우리 집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오, 네. 이런 이제 워딩으로 네, 약간 정보를 담았네요. 네, 맞아요. 네. 접근하면서 우리가 네. 원했던 밀대 세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나 캠페인 하실 때도 이게 그 고객들의 반응이 빠르게 오는 그러니까 입소문이 빠르게 나는 이벤트나 캠페인이 있고 네, 네. 또 해봤는데 별로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입소문이 잘 나는 그런 이벤트들의 뭔가 특징? 기획하는 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건 진짜 우리 마케팅 심리라고 하죠. 네. 네.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입소문 나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네. 공짜. 공짜? 완전 무료예요, 그럼? 네네. 완전 무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원가입을 올려야 되는 네. 그런 이제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생일 이벤트 전에 회원가입을 네. 올리는데, 그때도 실은 이 어디 이제 광고를 하면 그 회원 가입 수당 그 비용이 그렇죠. 예. 비용이 엄청 비싸죠. 비싸요. 네, 엄청 비싸요. 비싼데 네. 저희가 실은 이제 다른 이제 광고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짜라는 이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원 가입을 올린 케이스죠. 예를 들어 이제 빼빼로데이 아까 빼빼로데이 네. 전에 회원가입 이벤트를 했는데 네. 빼빼로 주는 거 회원가입하면 무조건 빼빼로를 받는 야, 거 와. 빼빼로 그때 700원인가 했거든요. 네, 네, 네. 사람들이 완전 이제 물밑듯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그쵸. 거죠. 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짜가 네, 네. 가장 잘 반응하는 네, 입소문 이제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즌의 이슈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케팅 캘린더라고 있잖아요. 네. 뭐 크리스마스, 뭐 기타 이렇게 각각 월마다 돌아오는 네, 무슨 데이, 시즌 무슨 이슈들, 데이, 네. 네. 시즌 이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또 두 번째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가장 그게 이제 희귀성이죠. 어디에도 없어. 네. 여기만 있어. 네.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그 시간 안에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죠. 맞아요. 지금 안 사면 못 사는데 점점점. 네. 이게 진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발상이라고 네.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완전 이제 반대로 생각하거나 뭔가 좀 신기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신선하니까 관심 갖고 선택하게끔 하는 네. 그런 방법들. 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네. 좋은 거는 네네. 네, 마지막 가장 좋은 거는 입소문이 나는데 네. 정말 그 사람에게 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벤트도 실은 그래요. 이벤트에 당첨됐던 게 특별한 경험이고 네네. 그리고 내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나만 써보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죠. 바로 사람들이 자신만 갖는 특별한 경험 네. 또는 뭔가 어떤 뭐 이벤트에 당첨됐던지 네. 뭔가 자랑거리들을 네.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입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네. 자기 SNS에 그, 올리는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 뭐 이제 맛집 같은 거 가면 인증샷 올리듯이 약간 그런 마케팅과 비슷한 거네요. 그럼.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 읽기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이미 이 자기 개발과 관련돼서는 정말 되게 능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책과 관련돼서. 네.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우리 전략 독서라고 하죠. 네. 네. 그 자신의 관심사 주제와 관련된 네. 그 전략 독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23년 이제 한 해 동안 네. 내 주제와 관련된 전략 독서 뭐 10권 네. 그래서 이 10권에 대한 읽는다는 이런 선언과 함께 네. 그리고 또 읽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발행하면서 그 콘텐츠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과 네.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주제로 한 10개만 남긴다고 해도 네. 2023년에 여러분의
그 관심사 관련돼서 준 전문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 이야기해 드려봅니다. 네, 네.